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진솔입니다. 예, 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이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쉴 때 쉬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면 또 쉴 때 쉬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이혜라 기자가 지금 잠시 이번 주에는 좀 한번 쉬었다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새로운 기자를 모셨는데요. 바로 배진솔 기자. 지금 정치부 정당 출입이죠? 네, 국민의힘 출입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국민의힘. 진짜 수고 많으시겠네요. 거기 일이 요새 하도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잠깐 네.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지금 현재는 충남 도정을 책임지고 계시고요. 당내에서는 이제 굵직한 목소리를 내주시기도 하시는데 지금 충남도에서 멀리 올라오셨습니다. 김태흠 지사 모셨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아유, 뭐, 김태흠 지사님이야. 다선 의원에다가 네. 의리와 소신의 정치인, 뭐, 이렇게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지사님이시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요, 진짜요. 아, 이, 저는 원래 마음에 없는 소리는 못 합니다. 네. 근데 진짜 그러신데, 어떠세요, 요새? 그, 저, 국회에 계시다가 이제 도정을 맡으셨는데, 네. 어떤 게 본인 적성에 다 맞는다고 보세요?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어서 뭐 어느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없는데요. 국회의원 시절에는 이제 뭐 일정을 회의 이제 그 자기가 이제 회의에 맞춰서 일정을 좀 조절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이제 저녁 늦게까지 매일매일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을 때가 많고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그 집신 장수 아들하고 그다음에 그 이 우산 장수 아들 둔 그 어머니가 매일 걱정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도정을 이끌어 가니까 그런 걱정거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장점이고 보람을 느끼는 것은 이제 이 도화지에 내가 스케치를 하고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내가 꼭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뭔가 이루고 그 속에서의 이 성취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죠. 또 취임하신 지도 100일이 지나셨잖아요. 네. 지난주에도 간담회도 진행을 네, 하셨는데 네, 네. 한 100일 동안 좀 어떻게 어떤 성과를 이루신 것 같으신지. 제가 그 당선자 신분의 이제 그 인수위원회, 이제 준비위원회를 이제 구성해서 준비하면서 제가 내걸었던 공약들, 그리고 4년 동안 도정을 이끌어갈 방향과 정책 이런 부분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100일 이내에 끝내겠다.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중장기적인 이런 부분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100일 이내에 끝내겠다 하는 부분들을 34개 항목을 정했는데 네. 31개 정도는 뭔가 제 시작을 조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 충남도가 미래의 먹거리, 50년, 100년의 그런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이러한 그 부분들을 저희 세팅을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제가 도지사에 취임하면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또 지사님께서 또 세게 드라이브 거시고 계신 그 네. 한 가지 공약이 있으시잖아요. 예, 제가 좀 세게 됐어요. 네. 옛날부터 좀 세게 됐으셨죠. 또 힘센 충남이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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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사 이전 그 네. 공약 세게 드라이브 네. 거시고 계신데 네. 이제 11월에는 대통령께 네. 이제 확답도 받아내시겠다 네. 이렇게 네.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좀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지금 이제 그 충남도에서 뭐 사회대한 처장이나 아니면 주요 그 충남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이 지식층이나 이런 분들이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출범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도민회가 이제 출범했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 로드맵대로 가는데 지금 문제는 육사 이전에 대해서 극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육사 졸업을 하고 이제 별까지 다른 성우회라든가 동문회 같은 거이죠. 거기서 많이 좀 반대를 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도 이제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육사에 관련된
그런 그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뭐 이사도 가야 되고 또 문화적인 부분 뭐 교육 뭐 자식들 교육적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들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 부분을 다 반대를 지금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이냐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인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나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또 대통령 공약이에요. 네. 그리고 또 제 공약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에 육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낡고 협소하고 또 주변에 이제 도시들이 누르면서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누르고 그러다 보니까 협소하고 그다음에 시설들은 낡고 근데 우리나라의 그런 그 군인의 간성들을 키워낼 육사가 그렇게 협소하고 낡고 한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또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사격훈련 같은 거를 하면 막 지방으로 가야 돼요. 그 도시 내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사를 지금은 이전할 때가 됐다. 또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미국의 뭐 웨스트포인트나 아니면 뭐 영국, 프랑스 다 이 중수도시에 육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3군 그 사관학교 중에서도 지금 공군은 청주에 가 있고 또 해군은 저 진해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3군 본부가 있고 지금 국방 클러스터화가 돼 있는 그런 논산에 또 바로 옆에 또 훈련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논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장기적인 그런 틀 속에서 그리고 또 지금 젊은 그런 그 이 학생들한테도 대자연 속에서 큰 틀 속에서 이 배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충남이 잘 돼야죠. 왜냐면 저도 관심이 많아요. 저희 아버지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어머니가 충남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점잖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심 많고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 추진력도 있으시고 소신도 있으시니까 다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정치라는 게 근데 워낙 변수가 많아서 요새 국민의힘 사실 보더라도 좀 그런데 수습은 조금 이제 수습이 됐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국민의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런 그 내부 그런 갈등은 수습이 됐겠죠. 근데 저는 제가 친정 아니에요? 예. 친정이 더 지금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러면 내분이 수습되고 좀 안정된 이 부분을 뛰어넘어서 그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그 새롭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미래에 대한 그런 그 기대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제 그 부분은 새롭게 뭐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은 돼서 그렇게 그 간다면 다행이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 하면은 국민들께서는 많은 실망감을 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걱정과 기대가 있는데 뭐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 친정이 저의 또 이 바라는 거 기대지만은 요즘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빨리 돼 좀 이런 시간 내에 빨리 해서 안정을 취하는 게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 전당대회도 예? 빨리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또 지금 임시 체제잖아요. 그리고 또 이 어떻게 보면 조금 기존 구시대적인 또 새로운 면은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지도부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한테 새로운 기대감을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지도부가 구성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물밑에서는 당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막 경쟁을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한테 차기 당대표 출마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사님은? 저는 안철수 의원께서 왜 그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뭐 유승민 그 전 의원하고도 제가 정치를 같이 했고 그 당연히 예, 또 그 뒤로의 그분의 그런 정치 행적을 볼 때 저는 대표는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요? 예? 지금까지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대한 그런 그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런 비전 이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또 이 선전선동적으로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지 그분이 여지까지 그런 그 정치를 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자기 자신의 그런 그런 뭐라 그럴까 그 나무리에서 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것들 못 보여준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그다음에 목표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드러냈나 모르지만은 그걸 개혁과 무슨 뭐 정치적인 개혁과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건 그거는 구별이 된다고 생각해요.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윤리위에서 당대표에게 또 추가 징계를 내리면서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원권 정지를 맞게 됐는데요. 이거를 두고 차기 전당대회는 출마를 막으면서 차기 총선의 기회는 열어줬다 이런 좀 해석도 있더라고요. 좀 지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그 문제는 사실은 당에서 좀 매끄럽지 못하게 접근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당에서 반성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다만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그런 주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옳으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얼굴이 뻔뻔한 거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당대표 할 때에 그런 그 도덕적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있었을 때는 자기는 정확히 징계를 내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에서 조치를 취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런 그 이 불미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당원권 6개월 정지를 자기가 먹었잖아요. 그런데 6개월 당원권 정지된 사람이 또 다음에 당대표 나온다는 게 상식에서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반 평당원도 아니고 당대표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도덕적인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징계를 6개월 동안 맞은 사람을 쉽게 얘기해서 일반 공무원들도 징계 6개월짜리를 먹었어요. 네? 그러면은 큰 거죠. 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당대표인데 근데 다시 자기가 6개월 지난 다음에는 임기가 남았다고 그래서 자기가 당대표를 다시 복귀하려고 한다? 이 자체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국민의힘 당원 당규로 보면 공천 받을 때 시점에서 아마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3월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완료가 돼야 되는데 당비를 3개월 이상 내야 돼요. 자격이. 근데 당원권 정지가 되면 3개월을 못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월까지가 아마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징계기간이 그럴 테니까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 공천도 쉽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뭐 당원들 3개월 이내 내야 되는데 영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렇죠. 이럴 때는 3개월 걸 그 전권까지 소급해서 내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당대표의 재량이겠죠. 그죠? 네, 그렇죠. 결단사항이겠죠. 근데 그런 부분으로 자꾸 이 언론이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나가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도덕적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당대표가 6개월간 그 당에서 당권 정지를 당했다. 그 자체가 일단은 자기가 그 이 반성하고 그다음에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지 6개월 지난 다음에 당대표를 나온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뭐 도덕적인 문제도 그렇지만은 기본 상식적에서 또 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쨌든 이번에 그 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이제 사실 옛날에 그거 엄청 헷갈렸잖아요. 네. 법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전 대표인지 현 대표인지 이거부터 헷갈리고 뭐 이 당원권 정지 끝나면 다시 나가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싹 정리는 법적으로도 되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게 국감 하고 있는데 국감은 끝나야지 뭐 정신 차리고 뭐 전당대회 준비를 하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게
이 물밑 경쟁하는 게 일각에서는 아, 국감에 집중을 해야지 지금 이 지금 경쟁할 때냐 이런 비판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아 맞죠. 왜냐하면은 지금 기존 당내에 있는 그런 그 당 대표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지금은 좀 자중하면서 가야지. 지금 자기가 당 대표를 되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을 뭔가 이 가볍게 여기고 그다음 그런다면은. 당 조직이라는 것은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비판을 받을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저한테 좀 시간 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저는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절차상 정리를 해나갈 텐데 문제는 당이 아까 말씀드린 집권 여당이 조용하고 당 수습이 문제가 아니고. 국정 운영을 우리 그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몸이에요.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역할 분담도 하고 어떤 때는 누가 주도를 하고 하지만은 저는 한 몸이다 이렇게 봐요. 대통령 자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저는 우리 당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이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5년 동안 우리 당에서는 어떤 방향과 목표를 갖고 가고 또 대통령이 약속한 이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뒷받침해서 국정을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그 안에서도 이제 뭐 우선순위가 있고 그다음에 또 후순위가 있고 뭐 절차적인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깊은 전략적인 마인드 또 전술적인 마인드 그다음에 또 국민들한테 기대감을 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전략 이런 부분들이 안 보이는 게 저는 더 걱정이고 우려스럽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뽑으신 이유가 어떤 변화의 바람 같은 걸 바라셨을 텐데 지금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야당에선 공세가 정말 세지고 있어요. 또 최근에는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그 윤석열 차 그림으로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야당에서는 이제 이거를 표현의 자유 문제까지 건들고 있는데 좀 지사님은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참 우려하고 걱정하고 또 저는 뭐 정치인이면서 저는 지금 이제 행정을 하는 입장이지만은 저희 입장에서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정치권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당은 지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아니면 좀 걱정스러운 이런 부분을 우리 당 얘기는 했지만은, 제가 볼 때 민주당을 지금 보더라도, 어떻게, 아니, 전과 4범, 5범 된 사람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내 또 대표를 나오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에 연루된 그런 그 의혹들에 대한 그런 사건들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자살하고 이 생을 달려온 사람이 4명이나 되잖아요. 4명이나. 그 짧은 시간에 4명이나 된. 이런 분들이 지금 당 대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여당을 비판하고 하는 그런 제일 앞자리에 서 있느냐 이게. 이것도 코미디예요. 솔직히 저는 이것도 코미디예요. 그 요새 그 말씀하시니까 그 친일 국방, 그러니까 동료에서 한미일 연합훈련 한 것을 두고서 이제 친일 국방이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하는데 그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때의 그 일본과의 그런 관계가 이렇게 악화가 되면서 그 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친일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그런 연장선상이에요. 연장선상인데 저도 그 뭐 기사 읽어보고 뭐 보겠는데 한미일이 그 다음에 또 독도를 뭐 자기네 거라는 그런 부분들을 뭔가 시그널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그 표현을 한다든가 하면서 그 부근에서 그 이 훈련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군발표는 180km인가 뭐. 떨어졌고 또 일본 공해상입니다. 공해상. 그러면 또 일본에서도 가깝다고 그러고 일본하고 독도하고의 거리보다 또 일본에서의 거리가 가깝다고 이런 부분들을 친일 프레임으로 갑자기 씌우고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 후보로 경쟁을 같이 했던 사람이라면은 더 대통령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경쟁자였기 때문에 더 신중을 해야 되는 게 상식이다. 근데 이 사람은 상식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상식이 벗어난 사람이잖아요. 인생 삶 자체도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생각을 하는 이 자체부터 저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또 대통령 해외 순방 다녀오신 이후에 계속 외교 참사 비판이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좀 그 이후에 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그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오면서 야당에서는 이걸 두고 아 이슈를 덮으려고 또 다른 이슈를 만들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지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지적 공감하시는지?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다음에 집권 여당이 지금 5월 달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한 5개월 가까이를 제대로 잘 해왔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은 국민들 걱정을 끼쳐드린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비판을 받을 일들도 좀 많이 있죠. 하지만은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이 정부를 비판하는 이 부분은 어느 선을 좀 넘은 것 같아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그리고 또 그쪽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심지어 이 대통령 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여론조사가 뭐 어떠니 그다음에 그다음에 탄핵을 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뭐 탄핵이라는 이 말들을 너무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이런 부분들도 지나고 나면서의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런 그 평가가 그 당시에 감성적으로 올라와가지고 막 그 여론재판하고 그 다음에 마녀사냥 하듯이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되돌아봐야 될 점이 이렇게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탄핵 얘기까지 하는 이런 그 민주당 행태는 올바르지 않다. 지금 국감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아까 생기 전, 이제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정권이죠. 네. 지금, 이제야 5달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감 시작하는 시점으로 따지면 5달이 안 됐을 때 국감이 시작한 거죠. 국정감사가.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정감사 하면은 뭐 이건 여당을 위한 그 사실 여당이 국정주도권을 잡기 위한 절호의 기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4개월, 5개월, 이제 막 5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 이게 평가할 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권, 그렇죠. 정책에.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원래는 이 전 정권에 대한 정책감사를 아마 별렀던 모양이던데 어떻게 이제 지사님께서는 또 국회도 오래 계셨으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 뭐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까? 국정감사요? 여당이 네. 여당이요? 여당이 지금 잘한다 그다음에 제대로 한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에는 조금 저는 후한 점수는 줄 수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없고 다만 이제 여당도 할 얘기는 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뭐 친일 외교다 아니면 뭐다 해서 그다음에 또 뭐 외교 참사다 그다음에 기타 또 한둘 뭐 이런 뭐 지역적인 부분 가지고 그냥 파상 공세를 하다니까 그거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뭐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원래 의도된 그다음에 그 생각 그다음에 이런 방향대로 본다가는 부분도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은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니까 그러는데 저도 이제 이 도지사 취임한 지 이제 100일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100일 정도 됐는데 과거 역대 이 정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한 이런 부분들이 또 이 각 그 광역단체한테도 또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지방 정부한테도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포퓰리즘적으로 보니까 이 현금으로 뭔가 이 저기 현금 살포라고 그러죠. 그러한 부분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도 같은 경우로 보면은 지금 이 지방 산하기관이 공공기관이 24개나 되는데요. 서울하고 똑같아요.
인구 1,000만이 넘는 서울과 우리 충남의 220만인데 이게 똑같아요. 그리고 4년 동안 전 그 민선 7기 4년 동안 5개를 산하기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4년 동안 이게 공공기관이라는 건 공공서비스를 하는 거 아니에요. 준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대행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재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4년 동안 5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년에 거기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게 660억 중에서 990억, 한 300 몇십억이 들어버렸어요. 300 몇십억이. 그런데 거기도 산하기관이 조금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쓸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만드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제 얘기는 뭐냐면 경영을 어떻게 보면 방만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저 국가중앙정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인기 없는 그 인기를 1년 인기 없는 지금 부분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긴축재정을 한다고 그래. 긴축재정을. 그래서 평균 매년 8% 정도의 그런 예산이 증가가 되고 그랬는데 전체 국가 예산이 근데 이제 한 5%대로 줄이고 근데 이건 늘리면 늘렸지 이게 줄인다는 게 정말로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5% 정도로 긴축 재정을 줄인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거에 수반되는 사업들이 있고 거기에 딸린 또 이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적인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사실은 이 긴축 재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은 그 방향이 옳지만은 사실은 인기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인기를 잃는 그런 그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참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큰 틀 방향이나 이런 부분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특별히 비판을 받는다든가 뭐 이렇게 못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비판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좀 지엽적인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뭐 이 저기 그 영부인이신 그 저기 김건희 여사님의 과거의 뭐 행적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런 비판받고 그러는 거지 전체적인 그런 국가의 그런 정책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렇게 잘못된 이런 부분들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지사님께서 아까 그 이 지금 이제 충남도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이 정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가장 시급하게 도정 관련해서 해야 되는 일은 육산 좀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뭐를 꼽으시겠어요? 도정에서. 저는 일단은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를 지금 이제 뭐 3일 회계법인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회계법인한테 그쯤에 경영평가, 경영진단도 하고 그다음에 또 시스템이나 아니면 구조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런 늘릴 거 늘리고 좀 줄일 거 줄이고 이런 전체적인 진단을 지금 시킨 상태거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연말까지 끝난다면은 저는 통폐합도 하고 또 구조정을 후조정하고 또 시스템 바꾸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이게 도정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공무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돈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딱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뭐 또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밋밋하고 부생무치고 이런 도정이 좀 오랫동안 이끌어져 왔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 이제 슬로건도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내걸었는데 왜 힘센 충남을 내걸었냐면은 그런 밋밋하고 무색무취한 게 아니라 좀 도정을 목표와 방향을 정했으면 역동적이고 또 파워풀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뭔가 도정에 임하자. 뭐 도의사 혼자만 하면 안 되잖아요. 도 공무원들 이 속에서 이 도민들의 그런 힘도 끌어들이고 또 함께하는 이러한 그런 그 이 도정으로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이제 힘센 충남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는요 이 행정이나 정책이나가 중앙 정부에서 이제 결정을 하면은 그걸 이 뭐 이 집행 이런 부분들만 지방 정부를 통해서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부분이 중앙 정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그 저는 이거 바꾸겠다. 충남도가 농업정책이면 농업정책에 대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가야 아 이게 옳은 방향이다 하는 그러한 정책 이런 부분들은 역제안을 하겠다. 중앙정부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이 대한민국의 원하부대민 그런 지방정부가 아니라 그런 지방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중앙정부도 이끌어가고 지방정부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주도적이고 좀 선도적인 예. 그런 충남도가 되자. 이게 곧 대한민국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의지를 담아서 자 그래 슬로건을 내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전반적으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시겠죠. 예, 제가 공약을 내걸었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부분들도 해야 되지만은 중간중간에 요구가 있어요. 요구도 있고 또 제가 이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그렇죠.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제가 공약으로 약속을 한 부분들보다도 큰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좀 많아요. 그래서 충남 도민들이 정말 기대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게요. 슬로건이 네. 힘센 충남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그게 단순하면서도 그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와닿는 네. 슬로건이에요. 네. 네. 그 아주 좋은 슬로건입니다. 아, 왜냐하면 저 그런 거를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보는데 그건 아주 좋은데요. 예. 뭐 그리고 그것만 좋은 게 아니라 많이 변하고 바뀔 부분은 바뀌어야 되고 근데 아까 처음에 소신과 의리의 정신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소신과 의리가 충청남도 도민과 충청남도에 또 굉장히 많이 투영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가 감사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시간 금방 가죠. 이게 원래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갑니다. 그러네요. 예. 그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는 것만큼 그 우리가 이 빠른 시간 속에서 챙겨야 하고 또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국제정세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국제정세 다른 나라, 우크라이나가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도 많으실 텐데 바로 이럴수록 정도를 항상 걸으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가장 단순한 진리에 좀 충실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힘들었죠? 오늘 긴장 많이 했는데 말씀 잘해주셔서 재밌게 했습니다. 예. 네, 전 다시 국회에서 뵙겠습니다. 예.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